여러분, 사람들이 감기약을 많이 먹습니다. 감기약 먹고 감기 나아요? 예? 네? 예. 네. 하여튼 감기는 나아요, 결국은. 낫는데, 그게 감기약을 먹어서 난 걸까요? 감기약 때문에 낫는 감기는 없어요. 네. 자,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뭐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다면 그 약으로 감기가 낫겠죠. 그렇죠? 그러나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죽이는 약 없어요. 자, B형 간염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B형 간염을 확실히 낫게 하기 위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죽이는 약이 있을까요? 감기 바이러스는 지금도 여러분 코 안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왜 감기 안 걸려요?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가 없어서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이코 속에 있다가 이 공기 속에 있다가 언제 감기를 일으키냐? 우리의 면역력이 어떻게? 팍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과로,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꽉 받고 막 과로하고 그 다음에 몸이 너무 차져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막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그게 더하기 뭐예요? 아, 추워서 좀 떨었다. 그때 이제 탁 감기에 걸리는. 감기 약안 먹어도 감기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나요? 예, 이제 푹 쉬고, 그러면서 피로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감기 바이러스를 T세포가 죽여서 감기가 낫는 거예요. 감기 약 때문에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감기 약은 뭐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감기 약을 먹어요? 자, 감기약 걸리면 이제 열이 오르고, 온몸이 뭐요? 쑤셔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몸 여기저기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열이 나고 쑤셔요. 즉,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 몸에서 뭐예요? 싸우다 보니까, 그리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잠이 자꾸 와요. 그왜 그래요? 그게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과로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가 아주 여러분을 피곤하게 느끼도록, 예. 만들어요. 그 물질을 생산해서. 그걸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열이 막 납니다. 열은 왜 날까요?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열을 올릴까? 천만에. 예. 네. 바이러스가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면역세포, T세포가 발열 물질을 생산합니다. 발열 물질을 과학적으로는 파이렉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파이렉신 혹은 파이로젠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T세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켜져. 왜 열을 올려야 돼? 열을 올리면, 이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사람도 너무 더워지면 어떻게 돼? 허허거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적정 체온 안에서 가장 유전자가 잘 작동해요. 그 적정 체온이 뭐예요? 36도에서 뭐 사이? 37도 사이입니다. 아주 좁죠. 1도 차. 그래서 제일 정상 체온이 우리가 36.5도죠. 그렇죠? 그래서 37도에 가까워지면, 열이 약간 있는 것 같아, 열이. 그러면서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 여러분이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몸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추우면 안 되고 또 뭐예요? 더우면 옷을 벗어 던져요. 그래서 부채를 붙이고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키우고 이게 다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춥다 하면 뭐예요? 또 옷 입고. 그래서 다 우리 몸도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조절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게 초인간적 차원에서.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 딱 들어오면 감기 바이러스도 38도, 39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도 싫어. 그러나 우리는 덩치가 있기 때문에 39도, 40도 올라가도 견딜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바이러스들은 아주 작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면 못 견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 한다고 뭐, 10분, 20분씩 막, 그, 틀어놓아서 자고,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의 면역력이 뭐예요? 약해져. 그래서 나오면 뭐예요? 기력이 없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우나 들어가시면 최고 뭐예요? 5분이면 좋게 그 몸을 쫙 좀 덮여주는 그런 효과만 바라야지. 뭐 괜히 땀을 빼야 된다는 이상한 이 미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땀 너무 빼보세요. 축 처져 안 처져요. 그래서 사우나 갔다가 처져서 나오는 것이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정말 그건 무식한 짓이고. 어떤 사람 막 거기 들어가 자더라고, 도대체. 그러다가 나중에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잠깐 들어가서, 이 몸을 쫙 데펴주는 거는 좋아. 자.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열도 올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리고 쑤시고 이런 증세가 발생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안 하고 어떻게 푹 쉬지. 푹 쉬죠. 그럼 이제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오니까 막 열이 올라가니까 바이러스가 야, 못 견디겠다 할 때 이제 우리 T세포가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감기를 좀 빨리 나으려고 우리 몸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열을 올리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약국에 가더니 해열제를 사 먹네. 누가 김색에? T세포들 김 팍 씁니다. 기껏 열 올려 놓으니까 뭐예요? 해열제 사먹고, 진통제 사먹고, 해열 진통제가 들어가면 T세포를 또 억제해요. 이래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감기를 2주, 3주, 한 달을 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감기약이라고, 미국 가면 감기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약국에 가서 감기약 달라고 그래 보세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요. 의사도 절대 감기약을 처방. 이거는 그냥, 그냥 한 3, 4일만 뭐예요. 푹 쉬시고, 물 많이 마시고, 푹 주무시고, 그렇게 하면 면역력이 회복되면 자연이 낫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느긋하지 못해가 졸갑증을 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좀 원칙을 탁,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뭐예요? 그러면 이제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들이 안에서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그러는 거지. 그때 좀 싸워서 이기도. 그래서 한숨 푹 자고 나면 뭐예요? 감기 떨어지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감기약으로 감기가 낫지 않는 것처럼 혈압약으로 혈압이 나아요. 네? 자, 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먹어도 죽을 때까지 안 나아요. 그런데 죽으면 나아요. 약으로 낫는 병 없습니다. 왜? 약으로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 원칙을 특히 암 치료에 여러분이 이 원칙을 적용하셔야 돼요. 이 원칙대로 하면 유전자가 회복돼야 암이 낫지. 암제 가지고는 오히려 방사선 가지고는 오히려 유전자를 뭐예요? 손상시켜. 그래서 암 덩어리를 볼 때는 암 덩어리가 작아지기도 하고 없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암 덩어리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건데 오히려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버리고 더 약화시키고 근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암이 줄어졌다 없어졌다. 그거는 감기약을 먹어줘 열은 내리죠 안 쑤시지. 좋아졌네.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꼭 같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암 치료로는, 그러나, 항암 치료 받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암이 낫는 사람도 있어요. 감기약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감기가 날 수도 있어요. 왜? 왜 나아요, 감기가? 면역력이 회복됐기 때문에 감기가 낫는 사람이 있어. 아시겠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은 나아요? 면역력이 회복된 사람은 나아요. 제가 서울에서, 서울 시내에서 건강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 강의하고, 이제 이런 스케줄인데, 어느 날 오전 10시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한 11시 40분 정도 됐는데, 어떤 신사한 분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이야. 혈색도 좋고,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뭐 강의 뭐 한 15분쯤 있다가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근데 그분은
안 가고 아주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 제가 선생님께 좀 물어보겠다고. 아니 선생님은 아주 혈색 좋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의에 들어오셨냐고 그랬더니 아 제가 자기가 암 환자였대요. 암 환자였대요. 그래서 무슨 암이었냐 그랬더니 대장암 예, 말기였대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그게 6년 전이래. 그럼 이 사람 뭐야 다 낫단 얘기야 그렇죠? 막 혈색 좋고 뭐 그러면 다 나신 거네요. 그랬더니 예, 다 나았습니다. 완치됐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완치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완치가 된 것을 된 이유는 뭐예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 그분 자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제가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암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무슨 운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카 의사 선생님을 최고로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암이 나은 것이 자기 면역력이 강화돼서 나았다는 것을 뭐요? 모르고 운이 좋아서.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를 만나서 이분이 정말 자기를 잘 치료해 줘서 낫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착각이라는 걸 잘 알죠. 아, 그러시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건 착각입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 그러시냐고. 그리고 제가 좀,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시구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암에 걸리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이구, 박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예,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따져봐야죠. 제가 암 걸리고 나서 병원에 댕기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놈 암 다시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곰곰이 원인을 생각해 봤대요. 봤더니 암 걸릴 수밖에 없이 살았더라 자기가. 네? 암 걸릴 수밖에 없이 살았더라. 네? 이 사람은 그래. 자기는 사업을 하면 그렇게 돈이 잘 벌린대요. 그래서 그 암 걸렸을 당시에는 사업을 한 두 가지를 동시에 막 추진하고 있었대. 그래서 막 밤잠 잘 시간도 없고, 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맨날 뭐, 교제한다고 술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2년간을 너무너무, 뭐요, 자기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야, 내가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암에 걸렸구나. 이 결론을 내렸대. 자. 여러분, 원인을 바로, 올바로 잡았죠? 그러니 나은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내가 다시는 이게 이 항암 치료, 이거 정말 죽을 맛이구나. 내가 다시는 암에 안 걸려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을 아들한테 뭐요? 다 넘겨주고, 이제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건강하게 살라고 그러다가 뭘 찾다가 보니까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찾았다 이거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제 현미밥 먹으라 그래서 먹고 그래서 이제 사업도 다 이제 아들한테 넘겨주고 등산 댕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뉴스타트 해가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나은 사람이 자꾸 의사를 잘 만나서 나왔다는 거야.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폐암 말기 아니에요. 그때 나은 거 아니에요. 폐암 말기 진단받고 그때 막 다 죽어가던 때가 그때 한 벌써 십몇 년 전이에요. 그러나 왜 낫겠어요? 뭐 돈이 많아서 좋은 치료 받아서 좋은 의사 만나서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딱 따져보는 거야. 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 네, 생활 습관을 확실하게 바꿔주고,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됐으니까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하, 역시 돈이 좋구나.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돈 많고 그래도,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고 면역력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항암 치료만 하고 있었다면 이건희 씨도 벌써 뭐요?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항암 치료의 그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로는 치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뭐예요? 치유란? 치유는 병이 완전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치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 답은 유전자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치료로 하는 항암 치료로는 유전자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치유는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꼭 같은 암 환자 100명이 있으면 이 치료를 병원 치료를 해서 몇 프로가 치유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통계, 즉 치유율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게 없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암 환자가 병원에 갔다. 항암 치료를 하자 그런다. 그럼 환자가 물어봅니다. 그 이 치료 받으면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은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뭐 30% 정도입니다. 그 30%라는 말을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30명이 치유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치유율이 아니고 병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치유율이 아니고 무슨율이냐?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을 자꾸 환자들은 의사는 생존율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들은 자꾸 치유율로 들어. 그럼 생존율이란 건 뭐냐 하면 암은 치유되지 않지만 살아 있을 수 있는 확률. 그러면 살아 있다는 것은 기간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길게 잡는 기간을 몇 년을 잡게? 5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년 생존율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5년 생존, 그래서 5년이 지나도 안 죽었다 아이가.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암은 아직도 그 몸속에 있다. 이 말이 그게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냐고 물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 통계는 바로 치유율이 아니고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암 대개 암 이제 말기의 경우에는 생존율을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볼 때 이 환자는 통계적으로 1년밖에 못 살겠다. 그러면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1년을 더 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1년밖에 못 살 사람을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생존을 1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암이 전적으로 완전히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시킨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일밖에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치, 완치되었다. 병원에서도 완치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치유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치유되었다는 말은 다시 강조하지만 무슨 뜻이라고요? 유전자 회복을 뜻합니다. 유전자의 병원에서 말하는 완치라는 것은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았지만은 암은 흔적이 뭐요? 완전히 없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았다면 암이 흔적 없이 완전히 암을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제거해도 재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완치라는 것은 완전한 유전자의 회복을 이루지 않고 하는 완치이기 때문에 완치라고 해도 재발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병원에서 이룰 수 있는 완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전자의 회복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암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연기암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연기암. 1기, 2기, 3기. 4기면 말기고 1기면 초기인데 자 1기 이전에 연기라는 암이 있습니다. 이 암은 옛날에 그런 연기암이 존재하는 줄을 우리 의사들이 몰랐는데 최근에 이 의료보험 때문에 이 뭐예요? 정기 검진 결과 뭐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건 1기도 아니고 보니까 연기야. 그 연기암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암세포 덩어리가 새카맣게 있다 합시다. 있으면 이것을 두꺼운 막으로 다 암이 쌓여져 있는 암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1cm 이하야 미만.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서 검사를 해봐도 여기 있는 까만 암세포들이 여기서 밖으로 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를 연기라 그래요. 그러므로 요 연기암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1cm 미만 되는 부분을 어떻게? 샥 도려내면 끝이야. 그러면 그거는 현대의학적으로 뭐예요? 완치. 뭐 그렇다고 해서 T세포 유전자가 켜진 거는 아니에요. 꺼진 채로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연기암은 현대의학적으로 틀림없이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슬픈 사실은 뭐냐면
연기암이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수술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수술을 소위 원추형 절제라고 그래. 원추형은 뭐예요? 여기 이제 암 덩어리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절제해 버려요. 그 샥 해서 드러내 버려요. 그리고 밖에서 꼬매주면 끝이야. 여기 뭐 1cm 미만이니까. 그렇죠? 예. 네.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아, 완치입니다. 그럼 환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크,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도 말이에요. 이야, 너는 정말, 정말, 넌 참, 참 재수 좋은 년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뭐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야, 한턱 쏴라. 어디로 갈까? 삼겹살 집으로 가야지. 가서 또 아침 이슬 또 걸치고. 그 이제 술이 들어가면 이 T세포가 약해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 술하고 이 면역력은 상극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왜 자기가 이 연기암에 걸렸는지 원인은 뭐예요? 그 전혀 알지 못해. 그리고 그 도려냈다는 그것만 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그럼 그 뻔할 뻔짜요. 자, 이거 도려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액땜 했다. 이제 다시는 암에 걸릴 이유가 없다. 그러고 살다 보면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쭉 보니까 이 암이 어디서 척추뼈로 전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정밀검사, 캐스캔 하고 해보니까, 아이고, 암이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 몸 안에 그래도 아무리 연기지만 암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경고등이 켜진 거야. 그러면 경고등이 켜진 원인을 뭐예요? 추구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냥 운 좋다라고.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충분히 연기암이 걸려서 그렇게 원추형 절제를 하고 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뭐를 시작해야 돼?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운 좋다네. 재수 좋다. 그래서 참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그 정기 검진해서 암 예방하려고 하다가 뭐예요? 더 문제가 더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예방이 안 되고. 그래서 예방이란 건 어디까지나 내 유전자를 회복하고 하기 위하여 뉴 스타트를 해야 예방이 되는 거지. 있는 거 도려냈다고 예방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자, 오늘이 며칠째예요. 뉴스타트 날짜입니다. 이제 사흘이 완전히 지나가고 어제까지 날짜입니다. 오늘 아침 정도 되면 암세포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가방을 써야 됩니다. 이제 이게 작심삼일이
아닌 것 같아. 날이 갈수록 더 좋아하는 거 보면, 자기들은 암세포로서 더 이상 오래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짐을 쌉니다. 이 짐 싸기 시작하는 현상을 암의 동면 상태라고 그럽니다. 면역력이 서서히 강해지면, 차 이제 노래도 하지, 박수 치고 함성을 지르고, 아 이게 암에 좀 걸렸으면 어떡해? 우울증에 빠져서 눈물도 찌찌 짜고, 이제 뭐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돌아가야 이 암 세포가 희망이 있는데. 아, 이게 좀 완전히 뒤집어져서 긍정적이 되고 웃고 박수를 치고, 예. 막 생기가 뭐예요? 넘치기 시작하고 현미밥이 막 들어오고, 야, 이거! 면역력은 점점 강해지지. 그러면 암세포는 분명히 위협을 느껴요. 자, 여기 우리 명철이 없어가지고, 예, 선생님처럼, 예, 우리 서 선생님처럼, 이 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암이 지금 짐 싸는 것 같아. 아시겠죠? 이 벌건 게 막 성이 나가지고, 예, 예, 없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 그, 상환이 있죠, 상환이. 상환이 보셨잖아요, 어저께. 예. 그, 상환이는 이 만, 자가 면역성 신장염이 나고, 그 다음에 상환이가 낫고 난 뒤에 상환이 누나가 있어요. 누나 얘기는 하던가요? 안 했죠. 누나가 이런 암에 걸렸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병원서는 가맙다 그랬는데, 뉴스타트에서 누나도 완전히 그, 이 암이 나아가지고, 지금 간호사가 돼 있어.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응. 그래서,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T세포의 동향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T세포가 강해졌는데 까불고 나가 돌아댕기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요? 잡혀먹어요. 죽어. 그래서 T세포가 조금이라도 강해졌다,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켜지기 시작한다 싶으면 암세포는 활동을 정지합니다. 네, 활동을 정지하고 기다려요. 왜? T세포가 피곤해질 때까지. 근데 이 뉴 스타트를 시작하니까 이 T세포가 하루하루 갈수록 점점 더 뭐예요? 강해지죠. 그거를 암세포가 감지하면 암세포는 장기 동면 상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정지하고, 그러면 이 썩난 게 없어져요. 까랑기 시작해. 그래서 암 동면 상태라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암 세포들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만큼 여러분의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그 동면 상태로 10년 이상, 15년, 20년까지도 그 동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 상태로 가다가 암세포는 탁 숨어 있어요. 있다가 어느 때를 기다립니까? T세포가 다시 유전자가 꺼져서 면역력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이제 그 전에 우리의 면역력은 더 강해져가지고, 더 강해지면 동면 상태로 들어가서 숨어있던 암세포를 구석구석 당기면서 어떻게 찾아내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치유. 네. 그래서
암이 내 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돌아다니고 무조건 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야. 무엇과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면역력과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자, T세포와 암세포의 뭐를 유지하고 있다? 네, 균형.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균형을. 그래서 이 양쪽이 팽팽하게 비슷하면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이 T세포가 점점 어떻게 해요? 무거워지면 이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해. 암세포가 가벼워.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거를 immunity, 이 면역 세포를 immune 그죠? immune, immune 이거는 암이죠. cancer, immune cancer 균형 equilibriu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 세포와 면역 세포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뉴스타트 오시면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살길이구나. 그래, 나는 이걸 이 길을 선택할 거야. 탁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 이 균형 상태에 들어갔다가 결국 어떻게 돼? T세포가 점점 강해져서 무거워지고 내려오면 암세포는 죽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균형을 항상 이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몸에 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막 돌아다니고 퍼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놈의 암세포들이 언제 퍼지고 언제 돌아다니는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거 그래도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만약 하시려면 여러분이 이제 속으로 화가 났다든가 이 화나는 것보다 섭섭병이란 게 있어. 섭섭하더라. 너무너무 섭섭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섭섭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섭섭할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 네? 그 말을 해야 돼. 이 한국 남자들은 너무 무뚝뚝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건강할 때는 남편 무뚝뚝한 게 그렇게 섭섭하지 않았어. 왜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암에 턱 걸리면 건강할 때 안 섭섭하던 남편이 뭐예요? 말 한마디만 어떻게 잘못해도 되게 섭섭하다고. 그런데 남편은 자기를 마누라를 암 걸린 마누라를 섭섭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는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섭섭하면 말을 해줘야 돼. 여보,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당신이 대답 안 해도 섭섭하고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다 보고 좀 웃어주고 가끔 가다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어떨까? 근데 여자들 그거 안 해. 왜 안 해?
쑥스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존심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해서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그게 무슨 짓이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암에 걸리니까 이상하게 뭐요? 마음이 더 약해지고 그래서 조금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뭐요?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듣는 쪽에서도 뭐예요? 물론이지. 그거 거부할 사람 어딨어. 그거 뭐요?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그 새끼는. 그 당장 잘라야지. 그렇죠. 그 인간도 아니야. 그거는. 아무리 악해도 그 정도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뭐, 섭섭해도 안 섭섭한 처럼. 그렇게 폼 잡고 있지 말고, 정직하게 어떻게, 쑥을 버리고,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특히, 예? 무뚝뚝한 며느리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 며느리, 이 무뚝뚝하다는 게요, 이게 어색해서 그래요. 그게 해버릇 안 하고, 그게 잘 배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 협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오 하면서 얘기하세요. 일본서 오실 거죠. 그래서. 그 쑥스러워서 그냥 안섭섭한 척하고 폼 잡고 잊지 마시고, 예, 네, 그래서, 와다쿠시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보다 더 한 차원 위에 있는 방법은 나중에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말은 안 하고 자꾸 저한테 와서 하소연해. 박사님. 그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이제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암 진단을 탁 받아보니까 암이 5cm더라. 암 치료하자. 자, 이렇게 해서 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를 열심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암이 점점 줄어가. 4.6cm, 4.2cm, 4cm, 3.8cm. 치료할수록 점점 줄어가. 아이고, 응? 좋아.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게 얼마까지 줄었냐 하면 2cm까지 줄었어요.
근데 2cm가 되니까 그동안 해오던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백혈구들이 자꾸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백혈구 수치를 잘 측정을 하면서.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 선, 뭐 예를 들어서 3000, 이 정도 되면 이제 아 이거 더 이상 치료하면 안 되겠다.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약을 투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을 하나 제기해야 돼요. 5cm짜리 암이 2cm로 줄었다면 이 5cm짜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의 몇 프로가 죽은 겁니까? 몇 프로가 죽은 거예요? 60%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 죽은 2cm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안 죽은 놈들은 왜 안 죽었냐 말이요. 그렇죠? 60%의 암세포들 죽었으면 일마들도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이거를, 이 이유를 우리 의사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옛날에. 왜 그럴까? 60%의 암세포 죽는데 남은 놈, 이 자식들 뭐냐, 이거? 60% 죽으면 다 같은 암세포일 텐데, 이놈들도 뭐요? 20% 이놈들도? 40% 이놈들도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암세포를, 그래서 유전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암세포들도 유전자가 다른 모양이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들도 다, 요 하나하나 암세포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한 덩어리 안에 있으면서. 그게 뭐가 같으냐면, 한 집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 네 명이라면 다 달라, 안 달라? 그것처럼 암세포 하나도 다 달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60%들은 다 순디기들이야. 그리고 남은 요 40% 요것들 뭐요? 저 악바리들이야, 악바리들. 네. 그러니까 결국 항암 치료로 성취한 거는 뭐를 성취한 거요? 순대기는 죽이고 악바리들만 남겼다. 이거를 성취한 거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60% 순대기는 죽고 이 악바리들은 그 순대기들이 견디지 못한 항암 치료를 이 자식들은 뭐요? 이 악바리들은 견뎠다는 얘기야. 그러면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 악바리들보다 항암 치료하고 난 후 이렇게 2cm로 남아 있는 이 악바리들이 뭐요? 그 이 안에 악바리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악바리들 있었어. 그런데 이 악바리들이 항암 치료를 경험하고 얘들은 뭐예요? 악바리는 악바리인데 이것들이 더 악바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까지 이렇게 한 달 후에 보니까 2cm로 줄었다. 그러면 이거 뭐 한 달만 더 치료하면 뭐예요? 완전히 낫겠네. 이렇게 환자들은 간단하게 생각해. 천만의 말씀. 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바리가 더 악바리가 돼서 지금부터는 이 더 악바리 죽이기가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같은 치료를 해도 같은 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 응. 이게 이제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도록 휴식 기간을 거치면 이 항암 치료 때문에 여기서 한 항암 치료 때문에 T 세포들이 다 녹초가 돼 있는 있기 때문에 이 더 악바리들은 이 백혈구를 회복하고 시키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3cm가 돼 버립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없던 이 얘들은 뭐예요? 요것들은 악발. 요것들은 뭐예요? 더 악발. 요것들은, 그 더 악발이가 2cm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더 악발이가 더 커져가지고 뭐예요? 3cm가 되었어. 자, 그렇게 고생하고 이룬 게 뭐예요? 더 악바리, 악바리를 더 악바리로 만들어가지고 더 악바리가 더 커지고 3cm가 돼. 허허. 그 여기다가 이제 다시 치료하네. 그러니까, 더 악바리는 뭐예요? 잘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치료해도 더 악바리가 안 죽고, 결국 치료했는데, 2cm밖에 안 돼. 환자 생각에는 뭐예요? 없어질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 더악바리가, 더악바리 중에 조금 덜 악바리들은 죽고, 뭐만 살아남은 거예요? 깡다구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깡다구. 와, 이제는 막 깡다구가 되어버렸어. 이 악바리들이 깡다구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래서 백혈구를 좀 회복시키려고 또 휴식기간에 이 깡다구들이 뭐예요? 3.5cm가 되었어. 뭐, T세포들 다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돼. 이 깡다구들은 이제 항암 치료를 우습게 본다고. 그러니까 실컷 치료했는데 3cm밖에 안 줄어. 그러면 이 깡다구들이 이제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독종이 돼 있는 거야, 독종. 그래서 이제 또 독종을 좀 이제 백혈구 회복해서 휴식하는 동안 이 독종은 4cm가 되거든요. 이 기간이 총 4개월이 걸렸다. 4개월 후에 결과가 뭐예요? 이 순딕이 5cm짜리 순대기하고 이 악바리들을 뭐로 만들어버린 거요? 독종을 만들어버린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환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근데 문제는 이 환자들이 이 내용을 잘 뭐예요? 몰라. 여러분이 몰라도, 환자들이 몰라도 벌써 크기만 봐도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시작할 때는 5cm인데 4개월 치료받고 뭐가 돼 있어? 4cm가 돼 있고 지금 그동안에 4개월 동안에 몸은 엉망이 돼 있는 거야. 먹지도 못하고. 이런 모든 거를 상황을 판단해서 아, 이거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 못 내리면 죽어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또 치료. 이쯤 되면요, 이쯤 되면,
암이 꿈쩍도 안 해요. 안 하고. 4cm에서 3.9, 뭐, 줄은지 안 줄은지 모를 정도로. 그래. 이거 뭐예요, 이거는? 독종이 더 나빠지면 뭐가 돼요? 이게 조폭이 돼. 네. 이 조폭들은 이제는 정신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시간 되면 이 조폭이 6cm가 되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까지 이런 치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게 한 6개월, 어떤 사람은 한 1년 이렇게 걸려요. 이거 완전히 뭐예요? 처음 시작보다 결과가 뭐예요? 완전히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벌써 이 독종 조폭들은 또 터지기도 잘 터져. 그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퍼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런 치료를 뭘 부르냐면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그 일반 항암제가 제일 독하고, 예, 암 치료할 때 시작할 때는 주로 일반 항암제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 일반 항암제를 사용한 결과 이게 조폭이 돼버려서 더 이상 일반 항암제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일반 항암제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도달하게 돼요. 결국. 그때 이제 뭐가 나와요? 그때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표적 항암제. 네, 표적 항암제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굉장했죠. 왜? 표적 항암제는 이제 뭐냐면은, 일반 항암제는 T세포도 죽이고, 다른 정상적인 세포도 많이 죽이면서 암세포도 죽이는데, 이제 표적 항암제는 유전자 의학이 발전하면서, 정상 유전자보다는 뭐예요? 암 유전자를 구별해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약을 개발한 것이 그게 표적 항암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참 뭐예요? 아, 우수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제 암을 정복하겠구나. 그런데 그런 표적 항암제를 왜 처음부터 사용 안 하고 일반 항암제를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일반 항암제로는 처음부터 별로 가망이 없다 싶으면 바로 표적 항암제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우수해요. 첫째, 일반 항암제만큼, 뭐, 머리가 빠지고, 막,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전혀 없진 않아요. 아시겠죠? 결국, 암세포를 죽이는 거니까, 부작용은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러나 부작용은 현저하게 적어요. 일반 항암제보다. 근데 일반 항암제 쓰기 전에, 응? 표적 항암제부터 들어가지. 왜 안 그럴까요? 문제는
이 표적항암제가 지금 이제 조폭이 6cm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표적항암제를 쓰면 이 6cm가 5cm, 4cm 쫙쫙 두드러납니다. 그 주로 한 3, 4개월 동안은 신나요? 쫙쫙쫙 두드러. 만약 표적항암제를 쓰는데 뭐 그런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표적항암제 별로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주로 표적항암제는 막 효과가 막 물씬 나타나. 그럼 표적항암제 문제는 뭐냐? 왜 일반 항암제 대신에 처음부터 하지? 그게 뭐냐면은 쑥쑥쑥 줄다가, 예?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막 1cm밖에 안 남았어. 이제 뭐 조금만 줄이면 이거 없어지겠네 하는데 이게 4개월 주로 3, 4개월 늦으면 5개월부터 뭐예요? 완전히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네, 아시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암은 1cm로 줄었다가 뭐예요? 2cm, 네, 3cm 자국. 그래서 결국은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cm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표적항암제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게? 임상실험약입니다. 임상실험약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뭐예요? 모르고 부작용이 어떤 나쁜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실험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그거 연구하기 위한 약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임상 약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임상 실험약까지 쓰고 효과가 없으면 병원에서 뭐예요? 네, 호스피스로 보내. 여러분 이게 항암 치료의 진상입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런 치료를 쭉 해서 6개월, 1년, 1년 반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면역력은 어떻게 될까?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유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데 이 뉴스타트로 와서 지금부터 면역력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강해져서 강하게 지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아침부터 암세포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고 방공호로 들어가서 뭐예요? 숨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뭐예요? T세포들이 방공호까지 찾아 들어가서 암세포를 색출해서 다 죽여서 본래 본능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암의 자연치유, 본능적 자연치유 현상, 조건반사적 자연치유 현상이 다시 일어나서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